이게 뭐야? 신혜 씨가 뭘 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따먹고 싶어. 아 이거 갑자기 와사바리라도 아니야? 얼고. 아 잠깐만. 근데 굉장한 꼬추돌림이잖아요. 굉장한 꼬추돌림이야?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어요? 웃으세요. 네, 한번 쏘고했어요. 일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대박 사건. 김예리 성공했다 성공했어. 오늘 만나볼 게스트는 100만 유튜버 그리고 깍두기까지 이대로 한번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와 재난이다.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 제가 100만 유튜버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신기해. 아 제 귀를 흡성대파가지고 쪽쪽 떨어지는데. 어 저거 누구? 아 압니다 압니다. 투원이 아예 장난입니다. 저희 채널 안 보시는데. 아니 아니요. 약간 그게 있네. 세상이랑 찍을 때 이제 뭐 메이드복이나 뭐 그런 거 입었잖아. 왜 우리는 이런. 어 우리 왜 이 쓰고 계세요? 아. 우리 마포 한번 본 다음에 그냥 어 이 새끼들 아닌데. 속일 필요 없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아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왔습니다. 아 우리만 편하게. 내가 바나나 형님이랑 찍어봤거든? 어. 그냥 씨가 메이드복을 입고 왔는데 그 손이 좀 약간 위치가 막 욕을 할 수 없잖아. 아, 메이가 왜 이래. 내가 오늘 잘생긴 사람이었어. 그냥 반창고만 붙이고 왔어. 아유 투부님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짜잔. 짜잔 굿. 아니 뭐예요? 메이드복이요. 저 그렇게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러면 바로 입고 올까요? 옷을 한복을 했거든요. 왜 왜? 상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아 그래요? 아 왜. 아니 잠깐 왜요? 이제 다시 보세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입술이 왜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 어? 예? 올리냐? 아 예? 어? 혹시 꼴리면 뭐 있나요? 아! 교수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이제 유튜버 겸 이번에 같이 플렉스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 카메라맨이신가요? 아 저는 원래 네, 이제 네. 투보를 촬영해주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냥 뭐 사실 씨발 이게 두 대가 여기 뭐 기자회견 같아. 40만 유튜버였다가 지금은 이제 재난형 채널에서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투보라고 합니다. 네, 남자 스트리머분들 만나러 올 때마다 항상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긴장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촛밥처럼 보인다 이거지. 얘기가 아니고 분이 혹시 사귀신 아니 너무 붙어 다니시니까. 근데 약간 그런 논리라면 그 이제 핫소스 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네 명이서 제가 지켜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플렉스 TV로 이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혹시 뭐 갈 때까지 가신 건가요? 아, 또 그런 오해가 또 있죠. 플렉스TV 그런 데 아니에요. 아, 그런 데 아닙니까? 올리팬스 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좀 약간 네. 이렇게 복방을 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근데 팩트니까. 네. 그런 이미지를 네. 타파하기 위해서 네. 저희를 부른 거니까. 어, 뭐 그럼 계약금을 이렇게 좀 많이 받으시고 가는 건가요? 예. 저도 소개 좀 어떻게. 아, 아 진짜요? 구하실 것 같은데. 정말요? 또 제가 지금 잘 아는 업계 유명 창녀가 한 명 있거든요. 저게 누구예요? 김영섭이라고. 아, 네, 아. 그 우이동에 그 딱풀려라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 오늘은 그 혹시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본인의 수위는? 저는 뭐 얼마든지 오픈마인드긴 한데 지금 몸뚱아리 봤을 때 혹시 수요가 있을까요? 어때요? 어때요? 한번 쏘고 있어요? 김예림 이제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어요? 홍사위가 이제 아, 웬디 씨를 닮았다. 마그나 형님이 윈터 카리나를 닮았다. 뭐 이렇게 잠깐 웬디 한번 볼게요. 아, 오 웬디. 어. 오, 진짜 젓가락 소리. 아, 둘 다. 아, 둘 다. 일단 먼저 얘기하세요. 네. 아, 그쪽 먼저 하세요. 아까 일본 앞잡이. 나라를 쳐다먹게 생겼다. 정말 솔직하게요? 아, 진짜 솔직하게. 아니 그러면은. 아니 진짜 웃은 기 싹 빼고. 왜 열애를 닮았을 거라 생각하시나? 약간 근데 비버 상이시기는 해. 비버? 비버요? 비버. 자, 그러면 방 소개를 한번 해주실래요? 저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네, 어, 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이거 안 열리는데? 이게 뭐야? 키즈 채널을 했었어가지고. 아 키즈 채널을 하셨다고요? 네, 옛날에 키즈 채널을 했었는데 망해가지고 짱구. 야 일단 여기 패스. 뭐가? 자는 방. 안 본 사이에 지진 났었네. 죄송한데? 와 지금 역대급인데? 여기서 필요하신 약간 카메라 용품 있으시면 어,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훔쳐가도 모를 것 같아. 어? 뭐야 카메라인데? 고프로인데? 일단 하나 이거 하나 챙기고 이제 이쪽이 네. 저희가 이제 플렉스TV에서 방송하는 공간. 어 여기 이제 플렉스TV에 걸맞게 이 자물쇠까지 아, 패럴드입니다. 진짜 당기는 거야? 2층도 있는데 네. 2층은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촬영해도 돼? 가도 돼요? 어, 찍어도 네. 돼요? 네 먼저 올라가시죠. 레이지 패스.
나 뒤에서 뭔지 할 줄 알고. 치마 보려고. 치마. 치마 또 보려고 있었지? 바로 레이드 퍼스. 뭐야? 우와, 뭐야? 옷 장사하세요? 불을 켰어. 우와, 뭐야? 되게 넓네. 괜찮죠? 네. 2층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저기 이제 그 옥상인데 네. 야외 촬영하고 우와 테라스도 되게 넓고 아 여기서 담배 한 가? 예인도 한 대 피시죠. 나도 한 대 도망. 갑자기 담배 타임 하는 게 존나 웃기네. 그러니까 촬영하다가 담타 뭐야 담타. 아예 안 피세요? 네, 네. 아 안 피요? 네. 술을 하시죠? 술도 안. 오 진짜요? 오. 그러면 제가 청소를 책상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도 되죠? 버리실 때 영수증 한번 체크하세요. 대본 갔다 왔네. 진짜 열심히 하시네. 아,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우리가 뭐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 약간 시점이 아프리카 그 CCTV 방송 그 사람들도 메이드복 입고 이제 뭐라도 하거든. 근데 아프리카 쪽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궁금한 거 있기는 했는데 남자 스트리머분들 집을 많이 청소해줬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 약간 사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썸씽이 있었던 경우 있었나요? 오늘 왠지 생길 것 같아요. 아유 없을 것 같은데. 아 혹시 그럼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쁜 여자분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방송에 나오시면 우정 아, 있고 네. 토마토도 네. 내보내도 돼요? 네, 아, 방금 정가 음 느낌 있어요. 정가 얘기하는 느낌? 근데 굉장한 고추 돌림이잖아요. 아 예. 잠깐 굉장한 고추 돌림이야? 열애설 난 게 많았는데 후보야 네. 니 뭐 했는데? 아 대단님 네. 이 비누 한번 주워보실래요? 갑자기요? 네? 아니 위로 와보세요. 입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어 이거 가지고 어? 어떻게 해? 이거 아닌데? 아 초반에 이거 한번 주워보세요. 아 초반 수비네. 네? 아 이거 가지고 아.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 이거 썸네일 각 맞죠? 그럼 제가 한번 제대로 딸게요. 이게 뭐야? 신혜지가 뭘 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따 먹고 싶었어. 자 청소기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배고프시죠? 아 네. 기사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먹고 싶은 거 제가 오늘 다 쏘겠습니다. 오. 네, 양장피 유산슬 뭐 깐풍기 다 시켜도 돼. 근데 진짜 요즘 중국집 비싼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다 시켜도 돼. 진짜 다 시켜도 돼. 근데 전 짜장. 그럼 저도 짜장으로. 네 저도 짜장으로. 마라샹궈. 뭐? 마라샹궈? 예? 마라샹궈요? 아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짜장면. 야 뭐야 이 집은 탕수육을 서비스로 줘? 서울은, 서울은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제 사진이에요? 우리 탕수육 찍 먹이세요. 아 저 무조건. 네? 아 뭐래 이 새끼야. 먹자. 아니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 예린님이 합방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100만 유튜버 제너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맨 끝은 미스터비스트겠네. 보겸님? 보겸형님? 보겸형님이 똥을 드실까? 아니야! 같이 이제 보이로 이걸로 이제 제가 또 페미 팬은 여전사라서. 아 그래? 아 그러면은 또 약간 안티페미 그런 분이시구나. 명절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봤을 때 그 페미를 패면 안 되고 페미가 되셔야. 아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서도 시킬 겸 포보라 트위스트라고 아시나요? 스틱스 아닌가요? 어 맞아요. 시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일단 공격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걸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아파? 좋됐다 나 발기 안 아파. 크게 해봤네. 가만히 서 계세요. 어 이거 갑자기 그 마사발이라서 안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말랐어 이 걸게요? 네. 안 아파요? 이게 아파요? 안 아파? 엄청도 안 아픈데요? 진짜? 둘이 한번 해봐봐. 내가 알려줄게. 여기 이발을 여기로 걸. 이발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팔을 들어. 그래서 여기 목을 넣어. 아 내가 넣었는데. 근데 원래 제노님이 먼저 아파야 되는데. 그래요 아픈 게. 왜 안 아프지? 아니 저 한번 걸어보실래요? 제노님이. 팔을 넣고 여기로 넣어라. 걸고 여기. 아 잠깐만. 아니 기술 알겠지? 아니, 걸린다니까. 아 진짜 무서워. 잠깐만. 걸고 여기 잡고. 유튜버를 이제 오래 또 하셨잖아요. 네.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이거 갑자기 힐링 캠프예요? 네,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 좀 힘들었던 점? 저 있어요. 아까 그 비누 주면서 똥구멍 대주는 제일 좋았던 거는 네. 이제 같이 여행을 간 거가 이제 말레이시아 간 여행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맨날 돌려보고 그게 제일 재밌었고 제일 힘들었던 촬영은 너가 제일 알잖아. 내가 제일 힘들었던 촬영? 너 그 성욕성 게임 일주일 내내 만나가지고 했던 거. 아. 진짜로 담아요?
네? 그 카메라 꺼져 있을 때 치면 모르는 거잖아. 그 같이 붙어 다녔어요. 아 붙어 다녔어요? 네. 아 그럼 같이 쳐도 모르는 거잖아. 맞다리요? 맞다면 들어봤어요. 생방송이 더 힘들었던 거.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해야 되니까. 촬영할 때는 좀 한 시간 딱 텐션 쓰면 되는데 이제 실시간은 이제 24시간 내에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방이 더 힘든 거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플렉스 TV가 하셔가지고 어떤 방송으로 지향을 하실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네. 해봐야 돼서 좀 참고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빵이 안 돼요 이제. 아 그래요? 바뀌어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해도 바뀌었습니다. 이거 너무 홍보 간다. 근데 홍보해야 되잖아 우리. 해야 되잖아. 그럼 역으로 좀 물어볼게요. 네. 오늘 저희랑 촬영하면서 어땠어요? 양재 유튜버라고 생각하고 오긴 했는데 네. 결이 좀 잘 맞아요. 생각보다 더럽다. 네, 생각보다 얼굴 보라고 세수대 네. 한번 봐봐. 갑자기 달아이러운 거 봐서 그러니까 투모님 목소리가 진짜 좋은데 네. 이제 제가 눈 감고 한 번만 들어봐도 돼요? 아 눈 감고요? 아 목소리 진짜 좋지 않아요? 유튜브 많이 들어요. 그죠? 유튜브에서 남자친구 ASMR처럼 자기야 벗어 그런 거. 난 이병헌 목소리랑 또 비슷하고. 아유 상대방 같은 걸 잘 못하는데. 제가 눈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눈 감고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 우와 뭐야? 와 아이 아씨 근데 얼 눈 뜨니까는. 아 씨발 눈 감고 드시니까 이병헌인 줄 알았어. 나는 그냥 눈 떠도 너였어 씨발.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